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나왔지 않나 생각해. 많이 매워. 한국에서 3주간 먹고 5kg 쪄왔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나가던 줌바 클래스는 휴강이 됐고 살을 빼려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골프 연습을 하러 나갔어요. 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허리 숙여서 제 손으로 공 놓고 치는 이 연습장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저 뒤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ITC 그랜드 촐라 호텔이 보여요. 아래 보이는 천막 같은 곳에는 물도 팔고 공도 저기서 갖다 주더라고요. 한 바구니가 원래 130 루피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 다녀오니까 150 루피로 올라 있더라고요. 보통 갈 때 두 바구니씩 치니까 300 루피 들고요. 물은 더 비싸게 팔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일 오후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정에 실링팬도 있는데 저는 꼭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야 저 실링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연습 시작할게요. 이날은 한국 가기 전 9월의 긴디 라운딩 날이에요. 긴디 골프장은 연습장이랑 라운딩하는 코스가 따로 있어서 기사한테 꼭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라운딩을 위해서는 저 사무실에 가서 먼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해요. 사실 긴디 골프장은 아멕스 카드나 HDFC 카드를 이용하면 그린피를 공짜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못 치는 사람은 긴디에서 좀 공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이 예약 메일을 확인해주면 라운딩을 시작합니다. 보통 한국분들은 코스몰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도 긴디에는 이렇게 클럽 라운지 같은 술 파는 곳도 있는데 코스모에는 아예 없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아직 마셔보지는 못했고요. 캐디는 1인 1캐디입니다. 한국보다 이거 좋은 것 같죠? 저 멀리 또 ITC 촐라 호텔이 보이고요. 방금 지나간 거 개 맞고요. 긴디 골프장에 개가 한 30마리 정도 살고 있대요. 어쩔 때는 막 쫓아와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거는 비행기 맞고요. 사실 제일 신기한 건 말도 있어요. 말은 맞추면 엄청 돈을 비싸게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맞추면은 안 되고요. 여기가 마드라스 레이스 클럽이라고 경마장 연습하는 그 곳이 함께 있어가지고 말이 있고요. 사실 며칠 전에 갔을 때는 까마귀가 제 공을 물고 날아가 버렸어요. 저 멀리 가서 떨어뜨려 놨는데 그 장면을 또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늘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긴디 골프장의 그늘집은 11호를 치고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늘집에 개가 3마리가 누가 보면 1인 1캐디 1개인 줄 알겠어요. 레드불 한 잔 먹고 이날은 9월인데도 날씨가 제법 더워서 12홀만 치고 뉴서울 식당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러 갔습니다. 원래 운동 후엔 맛집이죠? 첸나이에 그래도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한국 가서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은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이번엔 한국에서 살쪄 왔다고 운동 전에 밥을 먼저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첸나이에 모르는 분은 없을 듯한 아노키에서 브런치하기로 했어요. 아노키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입혀놓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자고 있을 시간에 브런치 먹고 있었더니 우연히 만난 분들이 되게 놀래시더라고요. 오일 파스타를 시켰는데 좀 매콤한 편이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럽 샌드위치도 시키고요. 와플도 시켰습니다. 레몬소다 한 잔으로 입가심하고 까르보나라에 새우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나무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긴디 골프장으로 향해 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흐려서 9월보다 덥진 않더라고요. 이날은 제가 최초로 챗나이에서 18홀을 모두 친 날이었어요. 이게 카트가 없다 보니까 18홀을 전부 다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에 물집도 엄청 잡히고 너무 다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다 쳤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원래 저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 풀스프로 쳐서 긴디 골프장 러프는 갈대밭 수준인데 캐디들이 귀신같이 공을 찾아요. 그러다가 지금 도저히 못 찾을 곳에 공을 던져놓고 저도 가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 찾고 있는 나의 캐디. 기브업! 캐디한테 포기하자고 했는데 네버 기브업이래요. 기브업! 노!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어! My ball! Never give up! 어? Here. 어, 이게 공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날은 날이 시원해서 열심히 걸으면서 영상도 찍어보았네요. 아, 그리고 저 이날 네 번째 홀에서 버디도 했어요. 파3 홀인데 드라이버 처음에 잘못 쳐서 두 번째 유틸 5번으로 넣은 버디라서 사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너무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첫 18홀 첫 버디 한 날의 기록으로 11번째 브이로그를 찍어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인도 라이프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